안녕하세요. 맘스살롱 맘입니다. 오늘은 데님으로 플레어 바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바지를 입고 걸을 때 바지의 끝자락이 살짝 흔들리는 듯한 느낌의 플레어 바지입니다. 패턴을 그려보겠습니다. 총 기장은 90cm입니다. 먼저 미디의 길이 23cm입니다. 엉덩이 둘레는 4분의 2 플러스 1cm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네모 박스를 먼저 그려놓습니다. 힙에서 앞으로 5.5cm 나옵니다. 힙 라인에서 23cm를 밑으로 내려옵니다. 여기가 무릎선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플레어의 폭이 넓어지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선분입니다. 이 선분을 그릴 때 저는 뒷판을 그리기 위해서 선분을 연장을 해서 그려놨습니다. 미디선을 3등분으로 나누어서 표시를 해놓습니다. 여기에서 3분의 2 지점, 여기가 힙 라인입니다. 밑에가 힙 라인이 아니라 여기가 힙 라인입니다. 앞중심에서 1cm 안으로 들어가서 미디선과 연결을 해서 직선을 그려놓고, 대각선으로 힙 라인과 삭 부분 5.5cm 나간 지점을 연결을 해서 3등분을 합니다. 위쪽에 3분의 1 지점을 연결을 해서 곡선으로 앞쪽에 삭 부분을 그려줍니다. 허리 옆에서 0.5cm 위로 올라간 후에 여기서부터 4분의 허리 플러스 3cm를 해줍니다. 1cm는 여유분이고 2cm는 다트분입니다. 미디 옆선에서 0.5cm 밖으로 나가줍니다. 무릎선도 옆선에서 3.5cm 밖으로 나가고 안쪽에서는 안쪽으로 1cm 들어가 줍니다. 여기를 곡자를 가지고 선분을 연결을 합니다. 바지 밑단에서는 12cm를 밖으로 늘려주고 여기를 무릎선과 연결을 해서 직선으로 연결을 합니다. 바지 밑단의 길이는 옆선이 플레어이기 때문에 밑으로 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각을 찾아서 옆선을 줄여줍니다. 바지 밑단의 안쪽도 3cm를 늘려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릎선과 연결을 한 다음에 직각을 찾아서 길이를 줄여줍니다. 각이 진 부분은 수정을 해줍니다.
앞 중심에서 안으로 8cm 들어간 지점, 여기에 다트를 그려줍니다. 8.5cm 다트 그려줍니다. 바지 옆선에서 밑으로 18cm 내려가고, 안으로 5.5cm 들어온 지점, 여기가 바지의 주머니 위치입니다. 바지 주머니 입구 1cm 들어간 지점에 곡선으로 수정을 해줍니다. 밑으로 6cm 내려가고, 거기서 5cm 더 내려가서 안으로 5cm 더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주머니 입구에서 15cm 안으로 들어간 지점, 여기를 표시를 해서 주머니의 모양을 그려줍니다. 허리 벨트는 양 옆에서 위쪽으로 4cm를 연장을 해서 그려줍니다. 허리 부분에 다트 부분은 위로 연장을 해서 그려준 다음에 접어서 엠피를 시켜줍니다. 바지의 뒷판을 그려보겠습니다. 앞판을 반을 접어서 그림이 보인다면 복사를 해놓으면 더 편리합니다. 앞판에 복사를 끝낸 후에 삭 부분을 먼저 수정을 합니다. 삭 부분에서 뒤쪽은 4cm를 더 연장을 해줍니다. 여기를 힙선과 대각선으로 연장을 해서 그려준 다음에 또 대각선으로 그려주고 여기를 3등분을 해서 밑에서 3분의 1 지점에 곡선을 그려줍니다. 뒤 중심선에서는 안으로 3cm를 들어가고 여기를 미디선과 연결을 해서 연장선을 그려놓습니다. 무릎선에서는 옆선에서 4cm 밖으로 늘려줍니다. 뒤에 엉덩이 둘레는 4분의 엉덩이 둘레 플러스 5cm입니다. 이힙 라인의 길이를 직각이 되게 중심선과 만나게 선을 맞추어 줍니다. 앞 중심에 3cm 들어간 지점에서 6cm 위로 올라가서 선분을 연장해서 그려줍니다. 이 지점에서 4분의 허리 플러스 5 플러스 2cm, 2cm는 다트입니다. 5cm는 여유분이고요. 허리선 끝에서 위로 0.5cm 올려줍니다. 여기를 곡자로 허리선을 연결을 해줍니다. 바지 밑단 옆선에서 2cm 늘려줍니다. 바지 앞판에 미디에서 무릎까지 선분의 길이를 잽니다. 바지 뒷판에 무릎선에서부터 길이를 적용을 해줘야 합니다. 앞판 무릎 밑에 바지 길이를 측정을 해서 뒷판에도 같은 길이를 표시를 해서 적용을 합니다.
뒷판에 다트를 그려 보겠습니다. 뒷판을 2등분을 합니다. 다트의 길이는 12cm입니다. 위쪽 부분에 허리 벨트는 4cm 위로 올려서 그려주면 됩니다. 앞판과 바지 밑자락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를 밑에 종이를 대고 수정을 합니다. 앞판과 뒷판에 바지의 길이가 맞는지 확인을 해서 수정을 한번더 합니다.